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원두현입니다. 지난 2012년에 완주군에서 시작된 로컬푸드가 도민들에게 선을 보인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요. 또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도내 로컬푸드 일부 매장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또 신선하지 않은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로컬푸드의 신뢰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로컬푸드 사업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요. 향후에 이 활성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대성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광대 교수님이신데요. 김웅주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유미옥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로컬푸드로 저희가 토론을 잡았는데요. 뭐 로컬푸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보다는 로컬푸드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제 한번 짚어보자 이런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유미옥 차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북 소비자 정보센터에서요. 예, 이 국장님이 일하시는 곳이죠. 예, 차장님 일하시는 곳인데 여기서 모니터를 해보니까 일부 로컬푸드 매장에서 농산물 관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예, 그 결과를 놓고 한번 잘된 것 또는 부족한 것 이런 부분들 한번 간단히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로컬푸드 직매장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시료를 구입을 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매장별로 유통기한을 공시를 하고 그 약속 판매 날짜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농가공 식품의 어떤 관리라든지 표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해보니까요. 총 지금 현재까지 60개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허용치 기준 초과한 농산물이 3개 품목이, 3개. 예, 3개 제품이 농산물이 지금 현재 잔류농약 검사한 부적합으로 나온 상태이고요. 예. 또 유통기한 공시기간을 보니까 이제 날짜가 지난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다고 해서 그 제품 못 먹는 것은 또 아니지만 또 서로 간에 농민과 매장과 소비자 간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농산물이 이제 매장별로 1회 조사를 하러 갔을 때 많게는 10개 정도 되고요. 10개 이상이 있는 그런 매장도 있고요. 적게는 두세 개 그런 농산물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농가공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 기업이라든지 어떤 그 소규모 가공에서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일단 유통 기한의 어떤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나온 상태이고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하고도 저희가 면담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요. 예. 또 농민들한테도 저희가 전화를 해서 면접을 해보면 이렇게 로컬푸드가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만족을 표시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컬푸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데 네. 좀 관리가 좀 부실한 부분이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네. 예, 그 안대성 이사장님. 로컬푸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매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상황인데 로컬푸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제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뢰가 훼손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불과 이제 국내에서 완주에서 처음 시작한 거니까 가장 오래된 데가 완주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5년 차로 접어드는데요. 조금만 구조적으로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이 한 40년에 걸쳐서 시장 경쟁 중심으로 또 유통시장에서의 상품성 중심으로 그 농민들은 그걸 갖추기 위한 농법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 화학비료를 많이 쓰게 되고 화학농약을 써서 크기와 모양, 때깔을 잘 내는 구조로 익숙해져 왔던 과정을
지금 이제 로컬푸드를 통해서 소비자랑 직접 만나면서 이걸 대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우리 소비자 분들께서는 예쁘고 모양 좋고 색깔이 고운 농산물들을 사실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한 5년에 걸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분들하고 계속 그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소비자 분들의 생각들도 많이 바뀌고 이미 있었고 그것이 바뀌면서 농민들의 그 생산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우리 도민들께서 또 소비자분들께서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좀 인식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농민들도 그거를 바꾸기 나기 위해서 열의 아홉 분의 농민은 그거를 노력하고 계시니까 예. 일부 이제 한 분이 이제 아홉 분 쪽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 좀 그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오랜 이 관성, 그러니까 이 생산자들이 농약을 사용하면서 좋은, 이렇게 보기 좋은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탄성도 남아있고, 예. 그러나 이제 바뀌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완주 로컬푸드 똑같은 과정을 겪고 오셨다는 예. 말씀이신데. 한성국 국장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문제를 농가 그리고 농민들한테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에서 유미혁 시장님을 비롯해서 소비자정보센터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서 안대성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 기준지를 초과한 뭐 농약 검출되고 오래된 식품이 발견되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농민에게 문제를 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을 보니까 뭐 두 번 이상 적발이 되면 뭐 퇴출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담당자를 얘기하던데 결국은 농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따져 보면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오래된 식품이 발견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래된 식품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장의 관리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매장에 갖다 놓으면 그 이후의 관리는 매장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가 오래 관리하지 않아서 시든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철수한다든가 하는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매장에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농민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농약이 과다 검출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농협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간이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적발된 건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정밀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검사로는 제대로 걸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간이 검사를 하고 있는 농협이나 관련 기관에서 그런 제품, 그런 농산물을 양산하고 있다. 저희가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뭐 농민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농민뿐만이 아니라 관리한 사람들 이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김은 교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신뢰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약이랄지 화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밀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통제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적 신뢰라고 하는데 시스템적 신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근대가 만들어 놓은 도시와 농촌의 분리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어떤 그 관계성의 파괴, 공동체의 파괴 이런 것들을 로컬푸드는 한번 회복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관계성의 신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그러하니 농민을 처벌하겠다. 이런 방식 가지고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적어도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그 생산자가 소비자를 생각하고 소비자가 생산자를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설령 한 번에 농약이 검출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생산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 먹이는 심정으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어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계성의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계의 그 신뢰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여기도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유명 처장님. 네. 이 조사를 하시면서 나온 게 신선식품들의 경우에 판매 기한이 네, 네. 없거나 또는 네. 매장마다 다 각각 제각각이더라. 네. 이런 결과인데 어떻게 이 상황은? 신선식품의 예.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매장에서는 우리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 판매를 하겠다. 아니면은 2일 안에 판매를 하겠다. 그 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가 수거를 해가겠다 그런 약속들을 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통기한 공시기한이 각각인 상황이고요. 네. 또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1일에서 2일 정도, 과채류 같은 경우에는 2일에서 3일 정도 그 매장별로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매장과 농민과 소비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공시를 정했다라고 하면 소비자에게도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소비자들도 아 이거는 나와의 약속이었는데 지켜지지 않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좀 매장에다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매장에서도 또 농민들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이제 국장님, 한승욱 국장님께서 이렇게 구조를 얘기하셨는데 방금 이제 유명 처장님이 지적하신 판매기한 문제도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각각이고 기준도 없고 이렇다는 이야기인데요. 로컬푸드 매장이 아무리 신뢰지만 그 신뢰를 바탕에 할 수 있는 구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동안 그 로컬푸드가 사실 성장을 계속 해왔지만 예. 그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나 시스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 차후에 개선하거나 만들어야 된다, 꼭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취지가 사실은 뭐 환경 보호와 내지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얼굴 있는 이런 생산과 소비를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서 사실은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운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생산하는 과정이나 이게 유통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가능하면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는 거고 짧은 거리 이동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이런 효과를 거두는 게 로컬 푸드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인식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생산자를 비롯해서 관리자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인 로컬 푸드에 대한 취지라든가 의미를 인식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교육이나 이런 인식들이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로컬푸드가 요즘 잘 된다고 하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인식이 저는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의 로컬푸드가 분명히 친환경 농산물은 아니거든요. 그 농약을 쳐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만 기준치 이내로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취지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가야 된다.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어쨌든 이게 뭐 절대적으로 무농약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장치도 준비를 해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로컬푸드의 특징이 소농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사실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런 예. 전반적인 노력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이 친환경 농산품이 아니라 일반 농산품을 다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홍 교수님, 서울이나 또는 이게 좀 앞서가는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나 유기농산물을 꼭 취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에서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난다라는 거고 지역 순환경제의 개념이지 친환경 농산물을 뭐 안전하게 공급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의 시작이라는 것은
어떤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어떤 그 근대의 시스템이, 그 유통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규모 생산자들이 여러 가지 품목들을 생산하면 소비자들은 그걸 직접 가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그런 농산물들을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개념으로 그런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안전한 먹거리들이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로컬푸드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컬푸드가 뭔가 정책의 수단이 되고 유통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시민사회 영역이지 정책의 영역, 유통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시 한번 그 로컬푸드의 가치와 철학, 원칙을 좀 되짚어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방금 김홍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로컬푸드의 원칙과 가치를 좀 되짚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대식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로컬푸드가 완주에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까지 막 넓혀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좀 부작용이 있다. 또 직매장마다 워낙에 이제 기준이 다르고 이래서 좀 안주 입장에서 보면 로컬푸드라는 이름을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예. 뭐 억울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일단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확산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김은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확산이 되는데 이제 반쪽으로 자꾸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통 채널의 하나로, 그러니까 로컬 푸드 이퀄 직거래 예. 이렇게 공식화해서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로컬 푸드 직매장도 하나의 마트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유통점처럼 인식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그 기준으로 자꾸 뭔가를 그 모니터링 하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로컬푸드는 직거래가 아닙니다. 네. 직거래의 프레임에 가두면 로컬푸드가 가지고 있는 큰 가치와 철학을 10%밖에 소비자들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도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 이렇게 직매장이나 파머스 마켓을 다녀보게 되면 유기농 인증 굳이 받지 않으세요. 그 지역 농민들이. 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거 약검사 했어요.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내 인근 지역에서 내가 아는 농부가 알아서 잘 생산해 줬겠지. 네. 믿고. 믿고 그냥 네. 그 관계로 가는 흡사 뭐 이런 거죠.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아버지가 자식한테 상추를 보내줬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약 쳤어요? 안 쳤어요? 이거 잔류농약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검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컬푸드는 그 변하지 않은 그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확산되어지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유통점의 하나로 유통 채널의 하나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성주국장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매출, 돈벌이 이런 기준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 척도를 따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서 이제 직매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국내밖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밖에 예, 그렇죠. 직매장 문화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직매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직매장을 운영하기는 하되 직매장 운영의 주체는 농민들입니다. 예. 생산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침에 직매장에 딱 갖다 놓고 오후에 다 다시 수거에 예. 가는 이런 방식이지. 그러니까 직매장은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 유통을 할 수 있는 판을 벌려주는 곳이지 거기에서 대형마트처럼 판매해주고 이윤을 남기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직매장 자체가 없어요. 대부분 다 그 농민시장이라는 아주 소규모 이렇게 시장에서 그 농민시장은 이렇게 상설화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아침에 와가지고 농민들이 자기가 아침에 이렇게 따서 가져온 푸성기들 가지고 소비자들하고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기꺼이 그 농민들의 수고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이런 개념 속에서 성장한 게 로컬푸드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달라붙고 어떤 그 유통의 수단으로 이렇게 달라붙고 하니까 직매장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명 차장님 조사해 보시면서 로컬푸드 매장이 너무 많아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로컬푸드 이름을 보고 이제 가는데
또 어떤 매장이 좋은지, 어떤 매장이 신선한지, 뭐 이제 속된 말로 어느 게 진짜인지,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로컬푸드가 막 시작되었을 쯤 해서 몇 년 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사칭한 개인 사업자가 네. 그런 영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해서 그런 사칭하는 그 판매 방식 그런 것들을 좀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로컬푸드 직매장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떤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로컬푸드 직매장 끼리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좀 소비자들이 쉽게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승 국장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매장들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게 우선은 좀 불가피하지 않냐는 생각 드는데요. 예, 저는 뭐 현재로서도 그렇고 저는 지자체는 행정의 역할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잘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나 행정의 역할이 주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힘을 보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로컬푸드가 기본적으로 사실 그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뭐 이런 그 농산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산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수 사과라든가 뭐 완주 곶감이라든가 내지는 뭐 임실의 고추나 뭐 진안의 인삼 내지는 뭐 전주 복숭아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맞는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특화시켜서 그런 그 로컬 푸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진안에서 로컬 푸드를 한다고 하면 전주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안에서 로컬 푸드를 한다고 해서 과연 활성화될 것인가라고 굉장히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 내에서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전라북권 내 뭐 이런 권 내에서의 어떤 로컬푸드를 추진한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뭐 장수사 같은 경우에 전주에서 사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에서 가면 더 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유통의 단계가 바로 오면 좋은데 뭐 노량진이 갖다 다 내려온다든가 뭐 이런 구조 방식들이 오히려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북도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싸게 사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차원의 통합적인 로컬푸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역할들은 전라북도나 광역도시 지자체가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전통시장하고 경쟁되는 문제가 또 생겼어요. 아까 이제 김홍주 교수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장이 서듯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막상 지금은 로컬푸드 전통 매장이 좀 이렇게 전통 시장이 경합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안대승 이사장님 이게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불만도 좀 있고 좀 그러신가요? 현장에서 어떠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로컬푸드 때문에 전통 시장이 망해가고 있다. 말한 이런 얘기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가령 이런 거죠. 전주 시민들이 한 해 동안 먹을거리에 쓰여지는 비용은 1조 5천억입니다. 네. 전주에서 가장 전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저희 협동조합의 연 매출액은 작년에 200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대형마트는 얼마를 벌어가냐면 수천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고 지표 하나하고 전북연구원에서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BSI 지수 매출 지수를 그 한 거를 제가 한 5년치를 봤어요. 좀 연구조사 한 거를 예. 봤더니 이제 그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주에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2013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하나가 생겼었고 2013년 14년 가면서 두세 개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오히려 2012년에서 2013년, 2013년에서 2014년 BSI 지수로 봤을 때는 증가했습니다. 네. 전통시장의 판매 지수는.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쇠락하는 게 로컬푸드 때문이 아니고 이건 이제 이런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치여서 죽겠는데
갑자기 또 로컬푸드 있으니까 예. 업체인데 더 챙겨 우리는 죽으란 얘기냐 그래서 요새 최근에 그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하고 로컬푸드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예. 충분히 상생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이제 전주푸드가 이제 전주시에서 3개 직매장을 내고 전주푸드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랑 엊그저께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연합회에서 로컬푸드, 전주푸드를 중앙시장 안으로 좀 들어와라. 시장 안으로 아예? 네, 아예 들어와라. 예. 왜냐하면 전통시장의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얼굴 없는 먹을거리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신선도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원산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인 건데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게 경쟁하는 경합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대형 유통 재벌과 반대편에 서서 로컬푸드와 전통시장이 함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미국 시애틀 가봤더니 그 아주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그 전통시장인데 파이크 플레스 마켓이라는 곳에 한 500m 정도가 파머스 마켓이에요. 예. 전통시장 안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것도 명물이 되더라는 거죠. 일종의 로컬푸드인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오히려 재래시장의 상인연합회 분들하고 전주가 전주푸드를 하다고 나섰으니 전주시와 함께 연합해서 또 하나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만 이런 겁니다.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이 효자하가 3천 이렇게 했는데 각 직매장 거리가 직선 거리로 3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 재래시장하고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완전 로컬푸드의 위치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마트하고는 가깝게 전통시장하고는 가급적 멀리 네. 저희는 전통시장 상품권도 안 받아요. 네. 소비자분들이 막 불만 제기하는데도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전통시장 쪽에. 네,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로컬푸드와 전통시장은 그 먹을거리의 투명성과 그 대면적인 거래관계, 얼굴 있는 먹을거리로 간다면 충분히 저는 경합관계가 아니라 대형마트의 경쟁에서 오히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야, 좋은 말씀. 김웅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 지난주에 독일 뮌헨에서 아주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거기에 전통시장에 가보니까 일단은 파머스 마켓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는 로컬푸드가 당연히 중심이 돼요. 그런데 그 뮌헨의 전통시장에서 내가 놀랬던 게 그 뮌헨의 유명한 축구단 아십니까?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네.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바이에른 뮌헨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럽 같은 경우는 광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과 광장이 같이 있는 네. 건데 오후 4시, 5시 정도 되니까 시민들이 전부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시장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를 마시고 족발을 먹고 거기서부터 이제 응원 분위기를 가지고 가서 뮌헨 경기 보고 또 다시 그 시장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대다수의 식재료가 주변의 농가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로컬푸드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시설 중심이에요. 막 무슨 시설을 만들고. 그런데 아무리 시설을 만들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문화 속으로, 역사 속으로, 지역 속으로 파고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게 로컬푸드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로컬푸드는 같이 가는 것이지 절대로 갈등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갈등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모학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녀보셨으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등산로 입구에서 이렇게 노점식으로 장사하시는 예, 농가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모학산 직매장이 생기니까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여기다 내시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장사하시던 분들이 지금 재래시장처럼 중매인한테 타지역 농산물을 떼어가지고 가다가, 와서 예. 소매로 파는 게 아니라 농사짓던 걸 팔기 때문에 그랬던 예.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공존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재래시장에서 지금 장사 소매점을 하시는 분들께서 기존에 이제 채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유통점에서 가져오던 걸 전주푸드의 이야기에서 전주 농가 걸로 가져다가 팔고 이거는 전주의 어느 농가 거 상품을 내가 내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말씀하셨던 거죠. 직매장을 굳이 건립하지 않아도 예. 가능해지는 건데 이제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그런 프로그램, 생각을 바꿔주는 프로그램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보다 소득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한승욱 부장님은 오늘 세 분 토론이 거의 이제 수렴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슷하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대형마트와 로컬푸드 내지는 재래시장과는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저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와 재래시장은 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형성되면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로컬푸드를 판매하면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면 그만큼 신뢰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사실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 내지는 뭐 신뢰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의 재래시장에서 팔면 당연히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는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면 지역의 농민들의 경제,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제가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남부시장을 가서 이런 데 가보면 지역의 임실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농민들이 와서 많이 거기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농촌 경제가 살아야 재래시장 경제도 살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와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의 지금까지 제가 사실 로컬푸드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지역의 소중한 가치고 자산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문제는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인데 제가 이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용주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로컬푸드가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그런 모델이다 하더라도 지금은 직매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직매장의 상품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 높이고 하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 의견을 그런 주시죠.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예. 직매장이 지어졌고 직매장이 운영된다라면 그 어떤 안전성 관리 그다음에 어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직매장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직매장의 주인이 생산자, 농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직매장을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컬푸드는 관계가 해체되면은 로컬푸드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직매장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직매장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로컬푸드는 절대 이게 어떤 주류 유통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안적 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나 농협이나 또는 기존의 어떤 그 시장 유통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로컬푸드가 아 이게 좀 돈이 되네, 이게 뭔가 좀 정책 수단이 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것은 가짜 로컬푸드고 죽은 로컬푸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전라북도는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단도 가지고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생산물도 풍부하고 다 품종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또 의식 있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대체로 묶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어떤 행정에서는 그런 묶어낼 수 있는 일들을 정책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직매장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어떤 그 치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구조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유명 주장님, 네. 로컬푸드에서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깨우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접근들이 필요할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지금 현재까지는 생산자 입장에서의 로컬푸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네. 이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그런 로컬푸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생산자가 납품, 출하를 하고 소비자는 사가고 그런 단순한 관계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모니터링 제도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예. 이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교육도 꾸준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직매장에서의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나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성은 더 높아지고 또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죠. 우리 안대승 선생님도 지금 이제 로컬푸드를 직접 하고 계시니까 네. 이렇게 하실 분에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곳인데 이 좀 이렇게 전체 외연을 확대해가는 방안들이 오늘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좀 앞으로 이렇게 로컬푸드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방안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완주군도 로컬푸드 2단계 도약을 고민하면서 이제 요새 푸드플랜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먹을 걸 직거래로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좀 벗어나서 지역 내 완주 군민이 또 전주 시민이 제대로 된 먹을거리에 소득과 상관없이 접근하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전주도 푸드플랜을 만들었고 완주도 이제 지금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게 됐던 과정에서 작년에 제가 밴쿠버를 갔더니 밴쿠버시가 전주시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예. 65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농민의 숫자가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밴쿠버시에 전주는 한 2만 농가 되거든요. 예. 20 농가도 수출을 목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이었어요. 밴쿠버시에 한 120곳에서의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데 밴쿠버 농민이 없는 거죠. 예, 그럼 어디서?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밴쿠버시로부터 한 4시간 반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밴쿠버시로 농민장터를 농민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순신 장군님의 그 대사가 명량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아,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도 70%의 소농, 가정농이 살아남아 있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밴쿠버시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먹을거리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파머스 마켓을 운영하는 곳이 NPO, NGO 소비자단체예요. 농민은 거기서 와서 장사만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죠. 아직 가정농을 그가 한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고 이걸 이제 소비자들이 찾아주시는 거고 그래서 유미혁 처장님 말씀에 100번 동감하는 게 완주 로컬푸드에 저희가 이제 5년째 계속 주말마다 소비자들하고 농촌 체험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단하고도 농촌 체험을 합니다. 근데 모니터단 분께서 체험을 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세요. 그러니까 농업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시게 되고 직매장을 대하는 것도 그 전에는 구매자 혹은 감시자에서 지금은 나도 주인이다. 예. 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민 것이지만 농민 것만이 아니라 소비자 것이기도 하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불만이 있는 거를 잠재우시는 건 주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말씀해 주셔야 함께 만들어가는 매장입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완주의 계획은 지금 이제 학교 급식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공공 급식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외식업체, 요식업소에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로 공급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아동급식, 결식아동에 대한 먹을거리 문제를 로컬푸드로 완전히 채우는 문제, 그리고 저희가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 곳을 저소득층에게는 3,0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는 착한 식당, 복지식당의 개념으로 그래서 완주군민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먹을거리로 그 소비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푸드 시스템을 좀 정착하는 게 이제 저희의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승욱 국장님, 네. 방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소비자가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체험하고 참여하고 이런 건데 이게 6차 산업으로 귀결되는 이제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이 좀 이렇게 로컬 푸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시면 좀 주시죠. 예, 안대성 이사장님이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완주에 살고 있는 제가 비비정 식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푸드 식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이미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걸 좀 더 특화해서 홍보해주고 하면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식당 외에도 아까 농촌 체험 말도 이게 일종의 관광과 연결시키는 뭐 6차 산업으로 될 수 있거든요. 3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연결시키고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차 산업으로 보면 가공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직접 농민들이나 지역에 가공하는 뭐 이런 산업들인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 익산이나 완주지에 고구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먹고 있는 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나 올리고당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GMO 식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되는 옥수수 내지는 사탕무 뭐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음식이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의 특산물, 농산물을 이용해서 뭐 조청을 만들어서 대체재로 일종의 판다든가 상품화한다든가 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중요한 뭐 2차 산업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으로 1, 2차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6차 산업 활성화의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제가 오늘 로컬 푸드 토론을 이렇게 처음에 문제점을 제가 발견해서 그 문제로 왔습니다만 예, 제가 전체적으로 로컬 푸드의 활성화 방안까지를 토론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로컬 푸드 토론 마치면서 마무리 말씀 한번 듣고 그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승욱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현재 로컬 푸드는 굉장히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좀 더 로컬 푸드가 뭐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친환경 농산물로 좀 가급적 전환을 하거나 그쪽으로 지향을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자체가 그러한 노력에 힘을 좀 더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명욱 처장님. 네. 예.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제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만남의 장터이거든요. 예. 그래서 농민은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내 가족이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소비자들은 또 우리 부모님이 또 내가 아는 뭐 지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내가 구매를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로 여겨주시고요. 또 매장에서의 어떤 관리도 조금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건립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소비자들과 농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정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홍주 센터장님. 예. 예. 그 로컬 푸드는 만병통치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대안이기도 하고요.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어떤 그 순환 경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로컬 푸드는 절대 시장이 아닙니다. 로컬 푸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로컬 푸드를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정책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로컬 푸드를 통해서 지역 자금력을 높일 수 있다라면은 로컬 푸드는 또한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에 대한 어떤 또는 로컬 푸드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대성 이사장님. 이제 로컬 푸드가 확대되면서 최근 그런 이상한 척도가 생긴 것 같아요. 로컬 푸드 직매장 혹은 로컬 푸드의 활성화 척도가 매출로 대비됩니다. 예. 저는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건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구 2만 명 살고 있는 데와 60만이 살고 있는 로컬푸드는 당연히 매출이 달라야죠. 그렇죠. 중요한 건 로컬푸드가 확대되어지고 읍면 단위로 확대되어져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생산된 걸로 먹고 생활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저는 매출로 좀 비교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언론에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같이 성찰하고 같이 반성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좋은 로컬푸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 조금 기다려주시고 회초리도 때려주시고 근데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애정어린 비판으로 그리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좀 제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로컬푸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로컬푸드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농업과 농민이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이름으로 등장이 있어서 저한테 너무 소중한 이름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신뢰 그리고 관계 회복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어떤 순환 경제의 기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그러나 로컬푸드 일부 매장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되고 또 판매 기한이 애매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또 용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각성하면서 로컬푸드의 발전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힘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